무화를 시켰던 거를 저희가 오늘 배워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여러분한테 왜 우리가 이걸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아 말이야. 예. 이 좋은 한글들이 말이야. 예. 우리밖에 모르고 있다는 이 현실이 말이야. 안타까웠을까? 예. 우리만 모르는 게 안타까웠을까? 예. 예. 여러분 유행어입니다. 예. 예. 계속할 겁니다. 예. 처음 단어 먼저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러분들 많이 쓰는 단어. 여러분들 진짜 많이 쓰는 단어. 실생활에서 정말 많이 쓰는 단어입니다. 여러분들 가끔 전화해 이런 단어 많이 쓰시잖아요, 그죠? 전화해라는 단어. 이런 단어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자, 원래는 이렇게 쓸 수가 있었죠. 전화. 원래는 이렇게 썼는데 네, 이걸 암호화시키면 바로 이렇게 될 수가 있겠습니다. 아. 예. 야, 여러분들 놀라지 마세요. 여러분들 웃으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네. 박사님. 예. 뭐 이거 뭡니까? 동그라미 두 개입니까? 아닙니다. 이거는 눈이죠. 예, 전화 오면 눈으로 확인하는 거죠. 응? 왔잖아요. 전화가 온 거예요. 전화가 왔으면 지금, 이거는 사다리? 아닙니다. 치아입니다. 치아. 아, 치아. 이죠. 이. 아, 전화. 이. 하! 그러면 전화 왔구나. 아, 네. 그래 보고 이분 옆으로인가? 그렇죠. 이거 뭡니까? 예, 이거는 전화선이에요. 전화선이 많이 꼬여 있잖아요. 전화선이요. 그렇죠. 예. 이렇게 읽을 수가 있고요. 예. 이거는 이거 5죠, 5. 소코! 이건 코입니다. 소코! 소코! 자, 전화를 걸려면 이제, 이걸 눌러야 되겠죠? 띠띠띠띠띠띠띠. 그러면 신호가 갑니다. 이거는 뭡니까? 그럼 이거는요, 띠띵띵띵띵띵띵띵이 되겠죠? 자, 바로 이거는요, 여러분들 보겠습니다. 이게. 그렇죠. 해. 맞습니다. 해예요. 이게 해. 예. 네, 좋습니다. 이거를 그러면요. 아, 박사님하고 제가 또 이거를 실생활에서 한번 쓰는 걸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제가 김진 박사님한테 급한 말을 전할 게 있어가지고 내일 예. 전화한다고. 그거를, 이거를 한번 실생활에. 급한 말을 내일 전화를 하라고. 그렇죠. 예. 오늘도 아니고. 그렇죠. 예. 급한데. 그거를 한번, 예. 제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어쩌라고! 나도 힘들어! 예, 이 친구 알겠어. 내가 이런 말 하기 힘들다고! 자, 좋습니다. 이 양반한테 대본이 좀 많습니다. 네. 좋습니다. 한번 야, 해보도록 예. 하겠습니다. 아, 박사님, 내가 내일. 예. 석고, 오와! 띠리리리리, 띠로로로로로, 띠띠띠띠띠띠띠, 예, 할 테니까 꼭 받으세요. 예, 그러면, 저한테 내일 꼭. 예. 호하라! 네. 스코, 호하! 띠띠띠띠띠, 따르르르, 띠띵띵띵띵. 주시면은 예 제가 꼭 사장님. 예. 아저씨. 예. 전화할게요. 예, 전화하십시오. 예, 전화할게요. 그냥 전화하세요. 예, 전화할게요. 이렇게. 아, 예. 꼭 전화하십시오. 사람 말이야. 좋습니다. 이렇게 쓸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이번 시간에는 말이죠. 여러분들의 이름을 가지고 또 암호화를 시켜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예, 여러분들의 이름도 충분히 암호화해서 썼었거든요. 그렇습니다. 손을 번쩍 들고 이름을 얘기해주시면 제가 암호화를 네.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강은조 씨요. 강은조. 예. 강은조 씨. 조 씨. 이거 맞으시죠? 예, 네, 맞으시죠? 예, 네, 아니요, 상관없어. 어차피 바뀌어요. 네, 상관없어요. 예. 네, 좋습니다. 뭐, 작대기 하나 차이니까. 그렇죠. 그럼 예. 제가 이걸 암호화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 그러면. 아, 완성이 됐습니다. 예, 박수 한번 주세요. 완성이, 완성이 됐습니다. 네, 굉장히 간단하죠. 이거 뭐라 없잖아요. 예, 예. 자, 보시다시피 내 기억이 나왔습니다. 내 기억. 아, 그 기억. 그렇죠. 쌍 아닙니다. 쌍 기억도 강하게 발음하는데 예. 이거 더 강하게 발음을 해야 되겠죠. 오케이. 발음을 하면 되겠습니다. 어가 되겠습니다. 자, 이건 이응이죠. 이응이 지금 어디로 튈지 몰라요. 별로 재미가 없네요. 이거는 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예. 자, 이거는요, 지금 시흥, 이음, 미음수로. 자, 스마! 가겠습니다. 스마!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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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굉장히 간단하죠. 자, 그리고 이거는요, 여러분이 예. 웃으실 때 이렇게 웃어요. 이렇게 웃기
때문에 이렇게 듣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요. 남자친구, 눈썹만 송승헌이 되겠습니다. 네. 자, 좋아요. 근데요, 이걸요. 저희가 알아봤자 소용이 없습니다. 남자친구분이 읽을 줄 알아야죠. 그렇죠. 아, 남자친구 한번 모셔보도록 할게요. 힘찬 박수 한번 주세요. 예,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요. 오셨으니까 간단하게 예.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예. 서울에 살고 있는 이호원이라고 합니다. 예, 여러분 박수 한번 주세요. 아, 예. 예. 이호원 씨입니다. 예. 어우, 눈썹이 아주 진짜 딱 진하시잖아요. 예. 그죠? 서울 여기까지 이걸 아시겠죠? 예. 이거를 왜 그런지 내가 이거 아시겠죠? 자, 좋습니다. 그러면요. 아, 이거를, 전화해랑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굉장히 간단한 거예요. 어렵지 않아요. 아, 그렇죠. 여자친구하고 예. 전달을 많이 하고 하니까. 예, 좋습니다. 자, 이름 부르시고 예. 딱 이걸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자,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여러분. 자. 아, 네. 같이 해주세요. 도와드리도록 네, 같이, 하겠습니다. 네, 예. 선생님 좀 도와주시고요. 시작! 아, 아 잘못 쓴 거? 스마! 네가 하지 말고 시키라고! 네가 하고 앉았어, 그거를! 아, 야, 빨리. 자, 여기서부터 시작. 남자친구 눈썹만 송승헌. 자. 그렇죠. 좋아요. 스코. 네, 들어가시고요. 네, 들어가시고요. 네, 아, 굉장히 잘해주셨어요. 예, 네, 이거 이따 가져가시고요. 네, 가져가시고요. 아. 자, 좋습니다. 저희가 오늘 이렇게 한글 배워봤는데, 이렇게 재밌었습니까? 네. 아, 예. 네. 그러면요, 마지막으로, 저희 폭소클럽에 저희가, 뭐, 저희가 했던 것 중에 뭐, 마음에 안 드신 점이나 그런 점이 있으면요, 그렇죠. 저희 폭소클럽에, 여러분들 전화하라는 뜻에서 마지막으로 전화에 한번 해보면서 이 시간 마지막 끝내도록 예, 하겠습니다. 예. 자, 그러면요, 여러분. 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번에 전국시장연합회 회장으로 선출된 MBC입니다. 그래요. 저는 이 시장 전문가입니다. 예전에 제가 서울시장에서 지냈던 그런 기억도 있고 국민 여러분 이 명절이 다가오고 있는데 우리 재래시장 요즘 굉장히 분위기가 안 좋습니다. 최근에 그 우리 인수위에서도 명예정님 그 인순이 요즘 너무 시끄럽습니다. 아니 도대체 인순이가 뭔데 시장 사람들 성향을 파악하고 이 조사하고 난리 납니까? 저 아직 임기 아직 안 끝났습니다. 인순이가 뭡니까? 인순이는 노래나 잘할 것이지. 오늘은 외로운 밤이면 밤마다 네 모습 떨리기 싫어. 저기 채통 좀 지켜 채통 좀. 그리고 노 회장님이 이 재래시장 분위기 이렇게 썰렁하게 만들어 놔가지고 이거 어쩌란 말입니까, 이거? 아니, 이게 또 이 제 탓이란 말입니까? 이거 정말 이거 못 해먹겠습니다. 어서 고향 가서 장사나 하십시오. 예, 안 그래도 에이. 저 장사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이고. 안녕하십니까? 오늘 우리 상품 모든 거 3,000원! 3,000원 드립니다! 3,000원 드려요! 그거 다 좋습니다. 그런데요, 요번에 그 협회장 당선되시고 나서, 예? 뭐 상인 감축, 그리고 또 시장 규모 축소, 뭐 이런 것까지는 이해를 한다 이겁니다. 아니 39년 동안 역사와 전통을 지켜오던 이 통일시장 폐지 이건 좀 아니다 싶습니다. 너무하는 거 아닙니까? 누가 뭐 완전히 없앤다고 그랬어요. 흡수한다고 그랬죠. 에이. 그리고 이미 결정된 문제 갖고 그렇게 왈가왈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경제 살릴 수 있는